로마서 13장 11절에서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는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둘 다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제 깨어 일어나서 일어나라는 깨어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잠자는 성도들이여 깨어 일어나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왜 이 시기에 주시는가 하는 것을 묵상해 봤습니다. 저 지난주에 IBCM 즉 형제교회 국제수양회를 참관했을 때 그곳에 가서 처음으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잠자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내가 그동안 잠자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곳에는 전 세계 155개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모임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고 복음 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110개국에서 1200여 명의 성도님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간증하고 말씀을 교제하고 찬양하고 또 풍성하게 양식을 먹는 이런 아름다운 교제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놀랍구나. 동일한 신앙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세계 각지에 이렇게 많이 있고 더구나 이러한 성도들이 이러한 교회들이 지금도 쉬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 동역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내 자신이 참으로 돌아보게 되고 내가 잠자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과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자다가 깰 때가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주어진 권면의 말씀이 아니고 죄로 죽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준 말씀들이 아닙니다. 비록 졸고 잠자는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지금 잠자고 있는가? 누가 졸고 있고 누가 잠자고 있는가? 그것은 불신자들이 졸고 잠자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때를 알고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짐을 아는 성도들이다 라고 하는 특별한 권면을 보게 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이 때가 어떤 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사실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 지금 잠자고 있다는 사실은 명확해지죠. 그런데 성도들이 잠자고 있다는 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현재 졸고 깨어 있는 상태인데 깨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잠자고 있습니까? 깨어 있습니까? 깨어있습니다. 네, 깨어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당시에도 많은 성도들이 깨어있는 것 같지만 잠자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아니면 영적으로 지금 졸고 잠자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주신 로마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
지금 본문 말씀 11절을 주신 그 전에 배경에 대해서 먼저 잠깐 살펴보고 이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3장 그 전반부에서는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권면을 하십니다. 1절에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로마서 13장 1절이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시고 3절에 가서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7절에 가면은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가서는 빛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이 말씀을 주시고 나서 11절에서 바로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잠자고 있는 성도들에게, 졸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 그것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깨어서 이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관원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존경하라고 그러고 의무와 관습들의 주의를 기울이라고 빛자 사랑하라는 것, 사랑의 완성은 율법이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들을 주시고 나서 깨어라라고 깨어서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사랑의 법, 율법의 완성인 이 사랑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랑의 법에 대해서 잠자는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의무와 그러한 그 책임의 문제에 있어서도 잠자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깨어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지라도 항상 잠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순종하는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그런 사람조차도 어떤 때는 또 잠자는 졸고 있는 그런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항상 신앙이 동일하게 지속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영적인 열기가 싫어서 조용하고 침체 가운데 빠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졸고 잠자는 영적인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 일종의 그 몽유병의 상태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면서도 아직도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몽유병이 뭡니까? 몽유병은 잠자고 있으면서도 걸어다녀요. 수면 상태에 있는데도 걸어다니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장애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기 몸은 깨어있지만 정신은 그것을 지각하지 못하는 깊이 잠들어 있는 상태를 몽유병이라고 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몽유병에 걸려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깨어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 깨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깨어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서 찬송가를 부를 수도 있어요. 노래를 부르면서 사실은 영적으로 자고 있는데 노래는 찬송은 잘 부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찬송 자주 부르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런데 마음은 갈 마음이 없어요. 어디든지 가오리라 하면서 진짜 주님이 너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 전해 하면 갈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으면서도 왜 이 찬송을 열심히 큰 소리로 부르죠? 마음이 없으면서. 이것이 영적으로 졸고 있는 상태의 찬송을 부르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이 찬송 그대로 순종하고 주님 어디든지 복음 전하러 가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이 잘 알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몽유병에 들린 환자처럼 예배도 형식적으로 또 관행적으로 예배도 잘 드릴 수 있어요. 감사해도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진정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잊지 않는다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몽유병 환자의 예배 드리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같이 아멘하고 찬송 부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주님은 그런 외형적인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앉아서 찬송 부르고 감사하고 하는 것이 다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란 원래 말뜻처럼 가치 있는 분께 합당한 영광과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분께 엎드려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경의를 표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은 그분은 창조주시며 구속주시고 하나님께만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시편 96편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의 예배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또 주일날 예배 시간이니까 또 참석해야 되니까 허둥지둥 와서 아멘하고 찬송 부르고 그리고 오늘 예배 마쳤으니까 빨리 약속 시간이 있으니까 빨리 가야지 이렇게 분주하게 외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닐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면 지금 잠자고 있는 모습으로 몽유병 환자처럼 보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몸 전체를 드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 전체라는 것은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 합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모든 소유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나의 몸 전체라는 것은 나의 모든 관계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고 나의 모든 지식과 경험과 나의 모든 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생활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의 신이시고 나를 인도자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면서 그분을 경외하면서 엎드려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속에는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은 참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내 모든 할 거 다 하고 나의 생활은 하나님과 별개의 것이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헌금하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몽유병 환자의 예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가식적인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깨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졸고 잠자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듣습니까? 눈은 저희들을 지금 다 저를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눈은 조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잠자고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근데 마음은 혹시 콩밭에 가 있는 분이 없어요? 아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눈을 보듯이 온 마음과 여러분의 모든 신경을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집중하는 것.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은 나의 모든 마음과 신경과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
또 모임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이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어요. 다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그런 것을 하면서도 몽유병 환자처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면서도 마음은 진정한 마음으로 어린이를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 뜨거운 마음이 없이 그런 열정이 없이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은 역시 잠자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운 마음을 갖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뜨거워집니다. 마음에 지금 뜨거워지십니까? 아멘. 자, 마음의 감동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지금 졸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설교자를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 아름다운 미사력으로 섞어서 말씀을 하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설교자가 누구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는다면 여러분 마음은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졸고 있는 거예요. 앉아있지만 졸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와 에베소서에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는 자야 깨어나라.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잠자고 있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잠자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하는 지적을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중에서 6절 말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할세.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신랑을 맞이하는 처녀가 10명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비유를 줍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을 비유로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 봅니다. 자, 이 열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등을 가지고 있고 기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 처녀는 미련하다고 그러고 다섯 처녀는 슬기 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처녀를 본받기를 원하십니까? 슬기. 여기 슬기 있는 처녀를 본받기를 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 슬기 있는 다섯 처녀를 본받아서도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기 있는 다섯 처녀를 본받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살펴볼 것입니다. 왜 다섯 처녀가 문제가 있는지, 왜 미련한 처녀가 문제가 있고 왜 슬기 있는 처녀가 문제가 있는지. 자, 이 말씀은 이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분석하기를 달리해야 됩니다. 두 가지 대상이 있을 수 있어요. 구도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일 수가 있고 성도들에게 전할 때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자, 먼저 구도자들에게 전할 때는 누구를 본받아야 되냐면 다섯 슬기 있는 처녀를 본받아야 돼요. 왜? 자, 기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을 가져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기름이 없는 미련한 처녀들은 본받을 수가 없는 거죠. 다섯 슬기 있는 처녀들은 본받아야 되는 거죠. 구도자들에게는 이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본받을 만한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구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주님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13절에 보시면은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바로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깨어 있었어요? 다섯 처녀 중에 누가 깨어 있었어요? 5절에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다 자랐어요.
앉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은 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자, 다 잠잤기 때문에 다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성도들은 슬기 있는 다섯 처녀도 본받을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성령만 있다고 그랬죠. 성령만 가지고 있지 잤어요. 주님은 자는 걸 원치 않으시죠. 그리고 지금 성도님들은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근데 성령 기름 가진 다섯 그 처녀를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성령이 있는데 뭘 또 본받아요? 똑같은데 굳이 본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왜 주님은 이 말씀을 주셨냐면, 13절에 말씀하시고 5절에서 다 잤다고 지적하시고 13절에서 그런 적 깨어있으라고 다시 선포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 슬기 있는 다섯 처녀마저도 그가 성령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기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신랑이 올 때까지 잘 자고 있었어요. 아니, 결혼식을 앞두고 그 신랑과 그 혼인 예식을 할 신부가 신랑이 오든지 말든지 졸고 자고 있으면 되겠어요? 신랑이 기뻐하겠어요? 신랑이 와서 눈곱이 있고 찌지하고 이제 일어난 신부 보고 기뻐하겠어요?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굴 본받아야 돼요? 여기서 본받을 처녀들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다 잤기 때문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마저도 그들은 잠을 자서는 안 돼요. 우리도 잠을 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졸고 잠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깨어서 신령을 기다렸어야 돼요. 이것이 졸고 잠자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부가 되고 싶습니까? 졸며 자는 신부가 되겠어요? 아니면 깨어 기다리는 신부가 되고 싶어요? 깨어 기다리는 신부가 되어야 되겠죠. 이것은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잤던 그들의 모습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성도들도 슬기 있는 다섯 처녀를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잠이나 자자, 주님이 오시면 나를 데려가시겠지 하는 성도들의 모습과 비슷해요. 기름을 가졌으니까 신랑이 더 이제 언제 올지 모르니까 잠이나 자자 한 슬기 있는 다섯 처녀와 마찬가지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돼요. 신랑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는데 그러면 참 막막하잖아요. 그런데도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곧 오신다고 하셨지만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막막해요. 지루할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얼마나 고난이고 슬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신랑 되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졸며 자고 있는 모습을 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참 감사한 것은, 너희들이 신랑이 드디어 온다고 졸고 잠자고 있으면 너희들은 멸망을 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잠잤으니까 심판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 말씀은 율법에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할 만한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너희 구원의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주님의 말씀입니까? 비록 우리가 졸며 잤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은혜롭게 대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은 이미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온유한 모습으로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봅시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대요. 얼마나 더 가까워졌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듭난 지 몇 년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구원받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30년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30년이 더 가까워진 거예요. 이미 30년이 지나면서 30년 더 가까워진 거예요. 40년 되신 분은 40년 더 가까워진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 세월이 흐를수록 지금 점점 어디로 가고 있어요? 천국에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흐른다고 낙심하지 말고, 늙어간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우리는 구원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구원은 이미 거듭났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을 만날 그날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이 점점 가까워져 가는데 여러분 그동안 30년, 40년 동안, 20년 동안 해놓은 게 뭐가 있어요? 주님 앞에 해놓은 일들이 얼마나 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도 어린아이,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이것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간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나이가 50입니까? 60입니까? 70입니까? 80입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있는 삶에 늦었다는 것은 없어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바로 지금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깨어서 지금 일을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번 국제수행에 참여했던 어느 노 형제님은 연세가 80이에요. 지금 80인데 이번 국제수행회를 참석하고 나서 이런 기도 제목을 냈어요. 지금 80인데 앞으로 8년 후, 그러니까 국제수행회가 4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다음번 국제수행회는 한국에서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요청을 했어요. 80세 되는 분이. 그러면 몇 살에 열게 되죠? 88세에 국제수양회를 한국에서 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대범하십니까?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좀 부정적이었어요. 그거 가서 규모를 보니까 우리가 상상 이상의 규모고 얼마나 그 웅장하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되고 잘 되는지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기는 어려운 일인데, 근데 그 노영재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저도 좀 그냥 그렇습니까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다음 주에 만났는데 그 노영재님 벌써 8년 후에 한국에서 개최하기 위한 작업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섭외를 하고 있고. 그래서 벌써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얼마큼 예산이 되니까 얼마큼 자금이 필요하고 하는 것들을 벌써 소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부끄러웠어요. 형님이 그렇게 하시면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함께 동역하기로 마음을 바꿨어요. 오히려 제 자신이 부끄러운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고 믿으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돼도 참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이번에 1200명이 참석을 했다는데 8년 후에 만약에 한국에서 한다 그러면 최소한 1500명 이상이 참석할 겁니다. 그리고 비용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 성도들이 연합해서 이 일을 해야 되죠. 많은 성도들이 헌신이 필요하죠. 많은 수고들이 필요하죠. 이것은 몇몇 사람이 감당할 일들이 안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 일들을 이제 주님께 의탁을 하고 하겠다고 기도하자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에 참 주님께 감사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이 일을 기억나시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하느냐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깨어 있는 많은 원수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의 종들은 깨어 있지 않고 열심히 그들의 사탄의 그 일을 우리 주위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을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자, 사람들이 잘 때, 성도들이 잘 때 원수 마귀는 바로 교회의 성도들 주변에 그 사탄의 곡식, 사탄의 가라지를, 하나님의 곡식 가운데 사탄의 가라지를 덧뿌리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을 때, 우리가 좋으면 사탄이 이 일을 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깨어 있으면 감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자다가 벌써 깰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깰 때가 됐다. 깰 때가 무엇을 가리키느냐? 우리가 이 시세를 알아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역대상 12장 32절에서는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다 그랬어요. 이사갈 자손 중에는 200명의 우두머리를 세우는데 그들이 하는 일은 세상 정세를 파악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사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통솔하는 역할을 하는 우두머리가 2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우리들도 바로 이런 시세를 알 필요가 있어요. 잠자고 있으면 알지 못합니다. 잠자고 있으면 사탄이 이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빛의 자녀들은 바로 이러한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을 알지 못하니까 잠을 자도 된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날을 알지 못하니까 더욱 잠자면 안 된다는 것이죠.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신부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과의 혼인 예식을 올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도 얼마나 깨어 있었습니까?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주님은 멸망에 가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두 눈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주님의 진심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우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또 주님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주님께 있었어요. 그 열심이 주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까지 이끄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을 다 드려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려면 여러분 졸고 잠자고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졸고 잠자는 성도가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목숨을 다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마음이 무뎌지고 목숨을 내놓을 만한 그런 마음도 없어요. 깨어 있어야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열심을 내려면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명은 바로 그 심부름하는 사자의 목숨 명자. 그렇게 해서 목숨을 다해서 그 일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졸거나 잠자고 있어서는 어떻게 주님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란 우리의 마음밭에 물을 뿌려주십니다. 우리의 마른 마음밭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없고 열정이 없을 때 여러분은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떠났을 때 우리는 다시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저하면서도 돈을 위해서는 선뜻 나서는 그런 모습이 자신에게 보일 때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주님께는 인색하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감대할 때 이때도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졸고 잠자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원망과 노를 품고 험담과 비방을 일삼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또 우리 먹는 것이 풍족하고 태평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졸며 잠자고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고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깨워 주시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전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희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야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주님은 지금 고민하고 슬퍼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38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주님 직접 깨어있으라. 내가 지금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까 너희들도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39절에서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0절에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냐. 주님은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고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는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시간 동안에 부탁했어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런데도 그들은 잠을 잤어요.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려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주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십니까? 그런 상황 같을 때 저 같으면 화를 내면서 이놈들아 나는 지금 죽겠는데 너희들은 지금 잠이나 자느냐 하고 채찍을 돌렸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십니까? 마음은 원이려도 육신이 약한 너희들이구나 동정하시고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기도해라. 간절히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이러한 심령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늘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기도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록 우리는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해서 피곤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있어서 이 일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다 아십니다. 그것을 아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어려워도 힘들어도 피곤해도 우리의 마음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제를 보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깨어 있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드는데 주님이 왜 깨어있으라고 그러세요? 자고 좀 쉬어. 너 피곤하지? 좀 자. 그렇게 하지 않고 왜 그럼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피곤하더라도 힘들더라도 깨어 기도하는 것이 그만한 더 큰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고 천국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천국이 우리로부터 가까이 왔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본 사람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이 어떤 모습인가를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모습을 가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흥분되지 않으세요? 두근두근 하지 않으세요? 와, 그것이 어떤 곳일까? 대륙 내륙에 살던 어느 가정의 어린아이들이 바다를 한 번도 구경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아이들이 바다 구경하고 싶다니까 바다 그래 우리 한번 차를 타고 한번 바다 구경하러 가자. 그리고 아이들 태우고 이제 자동차로 달려서 바다 쪽으로 여행을 갑니다. 근데 아이들이 막 아 이제 바다 구경을 하니까 신이 나서 막 떠들고 하다가 이제 그 길이 좀 오래되니까 피곤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잠이 들었어요. 아이들은 풀끌 잡니다. 이제 바다가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야 얘들아 이제 바다 다 왔다 일어나 하고 아이들을 깨웁니다. 그 아이들이 기뻐서 아 엄마 진짜 바다 다 왔어요 하면서 창문을 열고 봅니다. 와 바다다 하고 일어나서 창문을 보겠죠. 자, 우리는 지금 천국으로 여행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래 엄마 말처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다 왔는데 아직도 잠자고 있냐. 이 말을 듣고 천국이 궁금하고 천국에 빨리 가고 싶었던 성도들은 아 주님 감사합니다.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천국 빨리 가고 싶어요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런 어린아이들처럼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깨어있는 신앙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때 잠자다가 눈을 부시시 하면서 천국 진주문을 눈을 비시시 하면서 들어갈 거예요? 우리는 깨어서 영롱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들어갈 그 천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은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는 그리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고 처음 것은 다 지나간 그러한 이 세상의 어떤 슬픔과 고난도 다 없어지고 영생 복락이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 아름다운 천국입니다. 이번에 국제수행에 갔을 때 마다가스카르에서 온 그 선교사 부부가 마다가스카르 아프리카 그 지역에서 난 그 보석 원석을 이렇게 쪼갠 원석을 가지고 이제 선교 차원에서 그것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파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벽옥이 있었어요. 벽옥을 저도 처음 봤는데 진짜 아름답고 아주 멋있었어요. 그 보석 원석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원석답게 좀 큼직한 원석이어서 그 선교사를 도와주는 의미에서도 그 몇 개를 샀어요. 진짜 아름다운 보석이 있어요. 벽옥이. 그것이 이 벽옥이에요. 그것이 그 선교사가 가진 벽옥 제스퍼라고 하는 보석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 아름다운 벽옥과 수정으로 온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장식을 한 그 아름다운 성이 우리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빨리 가고 싶잖아요.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내 고향 그것은 하룻길밖에 안 걸린다는 이 고향을 여러분들이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이 우리들에게 약속됐고 또 이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무엇으로 보장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쳐진 보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가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명한 천국으로 영적으로 잠자고 졸고 잠자고 있는 상태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그곳으로 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